아, 이건 아니 또. 그렇게 뭔가 할 수가 없어. 아, 정말 못 살겠다. 뭔가 이런. 기사 챌린지, 기사 챌린지. 아닌 것 같아. 아따. 아유. 어쩔 거야, 어쩔 거야. 저기 나와, 어쩔 거나. 에이, 진짜. 자, 육자백일을 합시다. 오늘은 진양주에 푹 젖는 날이여. 비도 오고 꿀꿀음 온 게 우리가 아니 비 오려고 날씨가 꿈으로 큰 게. 자, 비 오기 전야여. 비 오기 전야. 그러니까 산희로 시작. 하지 말고 산이 두 박자 산 두 박자까지 가야 돼. 시작. 산 세 번째 박에서 이 하고 내려와서 저기 봐야 네 번째까지 가야 돼. 세 번째냐 세 번째 가요. 이 이로 오륙박에서 로가 나오는 거예요. 로. 자, 이으면 산 이로 구나 해. 여기까지 가면은 두 장단이 갔어요. 한 번 더. 산 이로 구나 해. 그래도 옛날에 배웠다고 여기하고 삼양님하고 응 하면서 길게 뺀다. 그렇게 해야 해요. 거기 5, 6, 8까지 쭉 빼줘야 돼. 숨은 언제 쉬어야 되고? 내 정에서 한번 쉬고. 자, 두 번째, 그러니까 두 번째 박 간 데서 한번 살짝 쉬어. 그리고 쭉 이어서 가면 돼요. 내 정 봤어. 그런 반응이라고 수고했어. 이 아 이 이김 뭐그그 여기가 잘한데. 으으으으으으 시작. 이번에 맞았다. 으으으으으으 그렇지. 정 두 번 돌려. 정 정 이렇게 두 번 돌리라고. 정 원
나 구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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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지 바로 떨어뜨려야 되지. 아까 채올림이 했잖아. 중간에 경과음 거치지 말고 바로 떨어져.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경과음 거쳐 나오면 그거 경기민요야 했던 그 말 기억하고 채올림이 하셨어요? 그렇게 저기 봐야 그 중간에 경과음 없이 뚝 떨어져야 돼요. 자 갈게요 다시. 녹수로 어거거 녹수시당 녹수로 어거거 구거거나시당 구거거나 다시 사 해가 나와야 돼. 시작. 구나 해 내정 은 헤이 정응으로 해갖고 응응 코로 두 번을 밀어 정응 시작 정원 녹수로 가고 녹수 쳐주면 안 돼 녹수로 구나 구구나 녹수 녹수 자 거기 두 박자밖에 아니긴 한데 음이 녹수 녹수
청산이야. 여기까지만 할까? 징악이 어렵지? 너무 어렵네. 여기까지도 굉장히 기네. 예? 길어요. 하나하나. 뒤에 더 남았어. 뒤에 더 남았어. 자기야, 인자 자기 잘한다. 아니, 저는 배우지 않았고요. 안 배웠어? 유튜브, 4번 그 유튜브 보고. 조금. 근데 공부를 해왔다. 그림이 좋다. 그림이 잘 나온다, 그지? 자, 다시. 내 정 저번에 배워서 그런가 좀 더 이쁘게 하시네. 거기 음 맞아. 저 삼양님 음이 지금 제일 잘 맞네. 다 들려요? 들리죠. 아이고 딱 깜짝 놀랐네. 성음이 딱 나와서.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글로. 이 임 그 시작. 임 그 자 임 그 정 시다 청 원 독수로 하고 독수로 하고 구구나 구구나 처럼 흐르름
변화의 시작 거기까지 했는가? 그죠? 너무 어려운 게 거기까지만 해요. 다음 주에 완성을 합시다. 선생님 한 번 한번 해줄까? 그러면 네. 내가 산이로구나 해서 그 끝까지 그 곡의 끝까지 해드릴게. 네. 그러면 녹음을 넣으시구려. 넣는가? 산이 구나 해 내정 정사 안 정원 독수로 어고고 구구구나 녹수야 정산을 못 잊어 휘감더라 갈 거나 해 하면 이 곡이 끝나는 거야. 그 이 곡이 길어. 앞에 지금 앞소리 뺐잖아. 앞소리도 내가 했는가? 예, 산이로 그치, 다 했지. 꽤 길지. 아따, 그렇게 되었지요. 육자배기를 해볼까요? 에? 육자배기를? 저기 발표. 좋지. 육자배기 하는 양반은 드물어. 왜냐면 잘하면 또. 어려운 점은 이게 청산이. 뭐 이럴 때 예. 2가 뭐 7개, 8개가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어디에 써있는 게 없죠. 어디에요? 어딘가에. 어딘가에. 그 이런 게 악보 같은 건 없는가? 만들면 되죠. 아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. 소리를 가지고 그 악보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냥 소리를 가지고 악보를 그리면 돼요. 그러면 크게 악보가 돼요. 예. 박자를 맞춰서. 그럼요. 다 정확하게 박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조도 이, 저기 봐 요만한 털끄렁만큼 한 것도 빈틈이 없어요. 시조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. 정확한 박자였어요. 단 하나 털 오락이 하나라도 저기 그 빼딱할 구멍이 없어요. 그만큼 완벽하게 다 맞는 거예요. 그렇게 맞춰서 해요. 예, 우리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시조 대강 시조 부른다고 하는데 시조가 쉽나요? 그 정확한 박자에 몇 번 흔드는 것까지 다 그걸 자기가 계산하고 다 어느 악보가 다 있는데 정간보로 진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
그 옛날부터 내려온 악보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조선시대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전간부에 칼같이 다 돼 있어요. 엄청나게 우리나라 음악은 굉장히 저 발전된 그 음악이에요. 입자배기를 누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네. 그 틀린 거 알아보는 사람은 몇 사람 없을까요? 전문가라고 말하고 전문가는 다 알아보죠. 전문가는 알아보는데 우리 다 알아보고. 발표하는 건 우리끼리는 모르죠. 근데 우리끼리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. 들을지는 예. 몰라도 들은 줄은 알거든요. 진양조를 알아버리잖아요. 아, 박자를 알고 그 곡을 알면은 반수 이상이 다 알아요. 그거를 아니 잘못 안 해. 다 알아요. 박자를, 예. 박자를 모르니까 예. 3분의 2 이상은 다 알아요. 알고 나머지 모르는 분들은 진짜 이제 박자가 리듬감이 없는 분들. 그런 분들은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부르지도 못해요. 근데 리듬감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못해도 듣기는 들어. 그래서 저것이 틀리네 다 알아.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이게 들 줄 알아야 말도 하는 거거든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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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에 사분이 한 줄이 한 줄이 24박이 지나 청청님이랑 다 발표를 했더만. 어떤 한 줄이? 내정은 청장이요. 민의 정은 흡수로까지가 24박이. 교육하는 게 뜨더라고. 그래서 여기 내정은 청산이요. 이무정은 녹수로구나. 아니야. 녹수야까지가 24박이야. 그러니까 저기를 빼놓으면 저기 앞에 저기를 빼놨잖아. 아니구나. 맞다 맞다. 거기까지다. 하나 둘 셋 넷. 그렇지. 녹수로구나까지가 저기 24박이다. 어 24박. 그리고 저기 앞에 앞소리 두 장단은 빼놓은 거예요. 산이로구나. 산이로구나 해까지가 거기가 두 장단이거든. 그건 빼고 내정부터 거기까지가 24박이야. 녹수로구나가 24박, 여기도 24박 그런 거야. 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어? 어디가? 24박. 녹수야 흐르건만 여기도. 녹수야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 송가. 변할 송가 거기가 24박. 아마도 저 녹수가 청산을 못 이겨. 저기 휘 감돌아 갈 거나 해까지도 또 거기까지가 또 24박이야. 응. 이게 앞에 두 저기 저 두 장단만 빼놓고는 저기 뭐야 저기 각각 그 24박으로 딱 묶어졌네. 여기 이건 작곡이 잘 됐네. 녹수로구나까지가 24박이라고요. 변할소냐까지. 변할소냐 잠깐만. 변할소냐까지가 24박. 그다음에 아마도에서 그 저기 뭐야 휘 감돌아 갈 거나 해까지 거기가 24박 이렇게 돼 있어. 그리고 앞에 저기는 두 장단 있잖아. 산이로구나 해 거기까지가 두 장단이거든. 그거 빼놓고 그건 두 장단 따로 있으니까. 그렇게 하고 있었어. 이게 두 장단이면 12박 아니 12박이지. 자 그러면 회장님 회장님 자 공수배 수고들 하셨습니다.